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지금 바로 다음 사당으로 넘어와 있고요. 사당 이름을 안 봤네요. 핸들림에 맞춰 모 라타니아의 사당에 와 있고요. 흔들림에 맞추라니. 무서운 소리를. 헐. 링크야 미안해. 시작하자마자 떨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출력이 모질란 것 같으니. 너무 휘청휘청거리게 했나요? 자, 넘어왔고요. 넘어왔습니다. 다음은 활을 써야 돼? 활 아까운데. 화살이 아깝죠, 정확하게. 화살 줄 것도 아니면서. 자, 숲에 사는 자의 창. 필요 없어요. 도감도 아마 찍어 놓은 거일 테니까. 일단 치워놓고 여기가 문제인데 놓는 순간 링크한테 올것 같은데. 헐. 졸로 보내고 이렇게. 오, 위험하네요. 링크한테 오진 않겠지. 숲에 사는 자의 활. 뭔다 숲소리죠. 그리고 전부 다 링크한테 돌아왔습니다. 하나 빼고. 그래, 냉동 특급 고기나 먹지 뭐. 자, 이쪽은 뭐냐? 뭐야? 왜 벌써 내려가? 약간 내려가지도 않더니. 자, 계단을 만들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제일 앞줄 하나.
대충 이쯤 하나. 여기 하나. 문제는 저 아래. 아이고, 미안. 왠지 저기도 숲에 사는 시리즈일 것 같긴 한데 확인을 안 하는 거랑 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죠. 일단 요거 밀어놓고 골드루피네요. 제 라레카는 이미 써서 의미가 없긴 한데 데리고 와서 얘랑 순서 바꿔주고요.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리니까 불화살로 뭐야? 이런 폭병이 있었어? 밑에 불이 붙을 줄이야. 아무튼 뭐 끝났으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도 만들러 가야 되겠네요. 요 정도 하나 써버렸고, 여기 사토리 산인데 뭐지? 아, 코로구나. 붉은 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까 바로 바구간으로 이동할게요. 여기 불 붙이면 뭐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리를 오랜만에. 아닌가? 이거 할 때 처음인가? 불건다에 떴을 때 요리한 적이 손에 꼽을 것 같아서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몇 시지? 뭐하건 어딨어? 하필이면 또 이렇게 멀리 있어. 벌써 25분이네요. 빨리 여기 들어갑니다. 요리 안 하면 손해죠. 아이고. 소리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칼라에도 좀 쓰죠. 미루는 거는 제가 알기로 그 사당 들어가면 밀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확실히 효과 있는 애들은
불복인 것 같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은 뭐 끝나기 전에 요리 미친 듯이 만들 수 있으니까. 사과를 그동안 또 너무 소홀히 되었나? 왜 이렇게 없지? 얘도 한번 만들어 보죠. 맥스 드리안 다섯 칸밖에 안 올라갈래. 자, 원기버섯도 꼬치. 하고, 고기는 뭐 필요 없을 것 같고. 뭐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별로 없네요. 체리찌리 부르츠. 과일전건도 사실 뭐. 베이트가 없어요. 지금 러버 세트 다 갖고 있어서. 과일 중골이래. 그냥. 티끌 녀석들만 계속 늘려주고 있습니다. 도토리나 해볼까요? 이게 하트 반 칸밖에 안 되는 애인데. 딱히 뭐 하이라이트도 한번 써보고. 애매한 놀이가 됐어. 새알이랑 아니다 도토리나 써보죠. 도토리도 대박으로 바뀔 것 같은데. 버트 볶음이 무려 3칸 반. 지금은 링크가 풀 다 채울 수 있죠. 요리 주머니가 가득 찼다고 하네요. 끝났습니다. 오픈 하죠. 어차피 여기 안 갔나? 여기 안 가고 여기 두 군데 갔다 왔고요. 여기도 갔고 병렬 사고 흔들림에 맞춰 여기 했고 투타운후 여기 사당 그냥 걸어서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 사당이 저 위에 있는데 그러보니 횃불이 없어서 뭔가를 하나 버려야 되는데 번개가 왜 이렇게 많아. 일단 횃불 나중에 다시 고민해보고. 올라가죠.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요건 깨야죠. 루요 타우의 사당에 들어갈게요. 문을 지나는 자. 무슨 문인지는 안 써있네. 개선문인가? 물이 있는 거 보면은 아이스메이커인데.
이거 여기다 놓고 한 바퀴 돌리라는 얘기 같아요. 이쪽 보물 상자에 있는 걸 보니 어떻게 넘어가지? 아하, 착각했네요. 자, 일단 타고 위로 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지금. 수영으로 밀고 가는 게. 거기 껴있어. 올라가지도 못하고. 드디어 올라왔다. 의도를 잘못 파악했어요. 이런. 링크도 같이 갈 거라. 전 그냥 보내면 되고요. 상자 먹어야죠. 작은 열쇠 얻었습니다. 여기가 통째로 뒤집어질 줄은 생각도 못했네요. 안쪽에 들어가야 되는구나. 일단 화살 회수. 이런. 뒤집혔고요. 자, 이쪽에서 다시 돌아가는 길은 있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는 얘긴 텐데. 아이고, 방향을 잘못 떨어졌구나.
방향 선택을 잘못했어요. 그냥 안쪽에다가 아이스 메이커 뚫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으니 메이커 타고 왔고요. 위치가 다르네. 이럴수가. 구멍 위치가 다르네요. 그럼 뭔가 더 있단 얘긴데. 하긴 작은 열쇠 있으니까 열면 되는구나. 나 언제부터 이렇게 멍청해졌지? 괜히 삽질하고 있었습니다. 어라? 자, 보물상자 열고 나에게 끼세 검. 쟨 보관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곰봉류로 바로 넘어가네. 왕가 기사 병사의 검 이것도 일단 버리고 어차피 버릴 거라. 바닥에다 떨궈주고 자, 스펙 좀 보죠. 15 버리고 가디언 나이프.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가야 되나? 입구가 입구 어디야? 쓰잘데기 게 없는데 신경 쓰고 있었더니. 열심히 화해 좀 써줘. 이거 뭐 아이고 이거 봤지? 맞겠죠?
계단이 여기 있네. 아이고고. 이런 세트 없는 데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고 있다니. 자, 일단 올라타고 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뒤집어지거든요. 어차피 쏴주고 올라가면 될 것 같아요. 쓸데없이 시간만 잡아먹은 반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갈게요. 또 뭐 요리는 잔뜩 했으니까. 자, 바로 아래쪽으로 갈 건데 여기 네 군데는 시작의 대지라 의미 없고요. 다 카소의 사당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축복이 아닌 이상은 그냥 바로 끝날 것 같아요. 축복이면은 사당 마무리하고 나갈 텐데 그럴 것 같지 않아서 일단 들어가 보죠. 힘의 시련 초급이네요. 그럼 뭐 나갈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